이스라엘 옆에 아람나라는 거대한 나라가 있는데 자꾸 침략이 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딱 그 침략 그 지점에서 딱 매보고 있다가 급습하니까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그 길을 누가 알려줬을까? 아람 나라가 고민하다가 여봐라, 우리 중에 간첩이 있다. 누가 내통했냐? 왕이요, 그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엘리사 선지자가 있는데요, 왕의 침실에서 말도 다 알고 자기 왕한테 말해버립니다. 그래? 엘리사 한번 잡아야 되겠네? 그래서 또 엘리사는 도단성을 군사가 겹겹이 포위해서 완전히 도가이든 쥐라겠죠? 근데 사환이 큰일 났습니다. 이제 우리는 죽게 생겼습니다. 엘리사 하나도 걱정 안 해. 아니다, 우리와 함께한 자가 더 많다. 주여 눈을 보게 하셔서. 영이 있다 보니까 어마어마한 천군 천사 막 불병 불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령한 눈이 떠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제 엘리사가 그만 그 군인들 전부 눈이 멀어져라, 다 눈이 멀어져 갖고 막 길을 헤매는 거예요. 이리 와 하고 전부 그래갖고 사마리아 성에다가 다 가둬놓고 포로 잡아본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말씀 성경 말씀이니까 믿어지죠? 야, 하나님이 전능하시잖아요. 엘리사는 그만한 수많은 천군 천사를 호위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 권능의 사람. 성령만 권능 받고 올 때 권능은 천사란 말이에요. 성령 충만한 만큼 천군 천사가 따라다니는데, 어떤 사람은 천사가 수호자 겨우 하나 둘 몇 명 다니고 있습니까? 여러분, 제시카의 뭐 세계 듣기 나오더라고. 자기 수 어마어마한 뭐 3m 그 크기 막 천군 천사가 있고 막 다 이름도 나오더라고요. 천사가. 야, 신령한 영적 세계에 눈이 뜨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엘리사 말 한마디 이 나라가 살아버린 거예요. 오늘 또 한국의 문제는 문제 아니에요. 저부터 목사가 영권이 부족하고 능력이 부족했었지, 성령의 능력으로 천군 천사로 사단의 것을 깨어뜨리고 이겨야 될 줄 믿습니다. 엘리야 한 사람 불떨어지니까 엘리사 한 사람부터 이렇게 이랬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심만 엘리야 엘리사가 없기 때문에 능력을 행할 수 없고, 모세가 없기 때문에 일하지 못한 거예요. 중요한, 그래서 우리가 영성훈련이 되고 영적 세미나 되고, 우리가 영적 회복되면 이 나라 살려주고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이스라엘 왕이 너무 좋아가지고 치리까 포로로 다 창을 던지고 활을 쏘고 그래야 되겠어요? 여기서 뭐라 해요? 이 물과 떡을 주소서, 살려주소서.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오늘 그 설교 제목이 영성이 사랑이다, 영권이 사랑이다. 사랑이에요, 사랑. 왜냐, 영성 자체가 성령의 능력인데 성령은 사랑이잖아요. 사랑으로 해결해야죠. 아무리 적군이지만 그 군인들이 뭐 자기가 오고 싶어 오겠어요? 아니, 우리 자녀들 20대 되면, 20대 청년들 군대 보낼 때 그 애들이 뭔 죄가 있냐고, 죽이면 쓰겠냐고. 적군이지만 왕이 가라앉게 온 거지, 뭐 군인들이 뭘 잘못이냐고요. 북한 군인도 마찬가지예요. 북한 군인 미울 거 없어요. 거기는 뭐 10년 이상 군복 모두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못 먹으면서. 문제는 이 정치인들이 문제죠. 정치인들이 그래서 사랑해 주라고 다시는 침략하고 이 안 했던 걸 본문의 말씀이 됩니다. 야, 여러분, 오늘 우리 싸움은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사랑으로 이겨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서 4장 7절 말하기를, 사랑한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하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 사랑한 자마다 하나님부터 나와서 하나님 말고. 그러니까 사랑한 자, 이 하나님 낳고 하나님 알고, 하나님 알고 만난 사람은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사랑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 알지 못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이다. 한마디, 하나님이 사랑이다.
하나님의 사람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러므로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이게 중요해요. 살리려. 예수 그리스도 오신 것은 살리로 생명 주기 영생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 사랑은 생명 주는 것, 살려주는 것이어요. 사랑해주면 살아나요. 왜 자살을 죽습니까? 살 맛이 없어서. 그래서 위로해주고 칭찬해주고 살려주고 에너지, 사랑의 에너지예요. 사랑해주면 살 맛이 나요. 아내 남편에게 말로 위로해주고 격려 칭찬해 에너지 주세요. 에너지 엔돌핀 나오게 해주라고요. 위로 격려 칭찬받아 좋은 거 없어요. 장점 칭찬해주고 잘했다 해야지. 그러면 살만 나. 그래 내 존재의 가치가 이런 사람이구나 하고 열심히 달려가게 되는 거예요. 사랑이 능력이에요. 사랑이 능력. 사랑은 뭐라고요? 살려주는 거라. 살려주는 거. 요한 1장 4에 말하기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자,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어요.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중요한 영적 원리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예수님이고, 말씀은 짬은 예수 피가 나오고 사랑이 나와요. 그러니까, 말씀, 하나님, 이게 사랑, 그리고 생명, 빛. 사랑, 생명, 빛. 그럼 뿌리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생명의 떡이고 생명 주고 하나님의 참 빛을 주시고 영적 세계를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의 나라는요 생명 빛 그래서 살려주고 그래서 언어가 감사합니다 기뻐합니다 위로합니다 칭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게 사랑의 언어를 해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이 빛의 나라에 사니까. 근데 빛을 못 받은 사람들은 타락한 죄인들은 어둠의 영에 잡혀가지고 마귀가 지배한 것은 캄캄 어두운 거예요. 그래서 원망, 불평, 시기, 질투, 미움, 악한 생각 이게 어둠이에요. 어둠. 마귀가 원래 속성이 그런 것들이에요. 지옥은 캄캄한 거예요. 지옥은 빛이 없어요. 그래서 남은 바나 없어. 천국은 아무도 무성하고 꽃이 피고 만발하고 빛의 나라이기 때문에 여기서 중요한 영적 원리는 내가 생명이 하나님 모시고 행복과 감사와 기쁨에서 언어가 바꿔지고 그런 가운데서 그 사랑을 느끼면서 살 것인가 그럼 어둠을 받을 때 것인가 결정은 네가 해라.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근원이 있으나니라. 생명의 그런 네 마음 인격이요 자유의지가 있어요. 잘 알았어야 선택해야 돼요. 응? 내가 하나님 사랑하면 하나님 가운데인데 세상 살아가면 그대로 그들이 나를 지배해버려. 그래서 내가 내 마음 내가 지켜야 돼. 혈기 내고 화내야 되겠다고 내 마음 결단하고 온 겁니다. 이럴 때 한 번 내가 혼내고 아주 버릇을 고쳐버렸으니까만 그 생각 나도 했어. 그리고 혈기 내요. 내가 혈기 내려고 해서 마음 먹고 내는 거예요. 맞아 안 맞아. 내가 마음 결정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 모르니까 속았어요. 속은 거예요. 절대 말씀은 절대 화평이고 시기 질투가 아니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8절에 말하기를 마지막 말하느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으로 욕을 갚지 말고 악하게 되면 악심이 나요. 화가 나니까 그냥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해서 내가 부르심. 아 이것 때문에 사는 목적이 내가 살 이유는 이럴 때 악한 사람에게 사랑해주고 그냥 선해주고 이것 때문에 사는 이유가 목적이 여기에 있구나. 내가 살 이유가 여기 있다면 여기 있다면 왜 못 하겠습니까? 말씀만 깨달아 그렇구나. 아, 잘 됐구나. 야구 선수가요, 날아옵니다. 그냥 정확하게 안타. 더잖아, 홈런! 원수 사랑해보면 하나님 때 홈런! 그때 그 사람 내 사랑 못 해줬을까? 홈런 질 찬스를 놓쳐버렸네, 찬스를. 왜 놓쳐요? 말씀 못 깨달아서고요. 아, 그렇구나. 그렇구나. 여러분 절대로 악한 말 하지 말아야겠어요.
악한 말이 뭡니까? 요구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형제 라가라 한 자다. 라가는 미련한 자 뜻이거든요. 지옥불에 간대. 아, 그게 모양도 되지 말이에요. 근데 함부로 욕을 해? 그것도 강단에서 막 욕하고, 선제라고. 그 사람만 것이 아니라, 그 다른 사람이 그대로 배워갖고, 나 그래서 간만에, 아, 본인도 속았고, 미혹의 영에 걸렸구나. 영적인 흐름이 흘러가고 있더라고요. 한국에 배려 놓고 있어요, 지금. 난리가 났어요, 지금. 절대 우리 속아서는 안 돼요. 끝까지 사랑으로 이겨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거잖아요. 떡과 물을 주라겠잖아요. 살려주라겠잖아요. 같이 싸우면 마귀한테 져버린 거지. 사랑으로 이기라겠지. 사랑으로. 여러분, 성경에서 다윗과 사울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다윗이 뭔 잘못했습니까? 목숨 걸고 물맷돌 가지고 골리앗을 죽였기 때문에 그 나라가 살아서 그러면 다 죽었어요. 근데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해갖고 사울왕은 인기가 다윗에게 갔구나 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는데 영적으로는 악신이 들렸다고 했어요. 악신. 악신. 배우는 어둠이 여기 있으니까 계속 죽이려고 해요. 근데 다윗이 어떻게 사울왕한테 여기서 답을 주고 있어요. 왜 위대한 다윗이 그 상황에서 다윗은 끝까지 사랑으로 이기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유대 그 광야에 그 많은 굴 속에 숨어 있는데 수많은 굴이 있을 거예요. 수많은 산이 있는데 다윗이 숨은 굴에 사울왕이 그 굴로 들어와. 우연입니까? 하나님 다 하나님 너무 전능하게 정확하게 다 봤어. 어떻게 한가 보자. 근데 왕이 아무리 왕이라 하더라도 바지 내리고 쭈꾸로 앉아있는 상황인데 누구 데리고 오겠어요? 얼마나 죽일 수 있었죠? 지혜롭게 옷만 싹 빼고 왕이여 왕이여 나는 왕을 사 왜 왕을 나 죽이려십니까? 지혜롭게 다 하니까 사울왕이 울면서 그래요. 울어. 울면서 뭐라 그런가 내가 다이다 내가 잘못했다 막 필요요. 뭘 이겨가? 나는 너를 그랬는데 너는 나를 선대했구나 하고 막 회개를 해. 회개. 그러면서 반드시 네가 왕이 될 것이고 이 나라가 네 손에 굳게 설 것이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 또 추격이 와요. 또 추격이 와. 아니 울고 잘못했다고 해놓고 왜 그럽니까? 악령이던데 자기 내면의 변화가 안 됐어요. 우리 안에 원수가 육신의 정욕, 안목의정, 이성의자 이것을 통에 잡아 뿌리 뽑아가고 통에 잡아가는고 그건 그대로 있거든요. 입만 살아가고 잘못했다가 회개가 안 됐어요. 여기 열매가 없어요. 그러니까 악령은 귀신은 어디론가 여러분 주식기는 음식물 쓰레기 있는데 어디? 파리는 더러운 곳 와요. 깨끗하지 않아요. 내가 더러운, 내 안에 아직 죄가 있으니까. 사울의 내면의 변화가 안 됐어요. 변화가 안 됐어요. 왜 안 됐을까? 자기 왕국. 왕권. 이게 자기. 왜 자기 왕국입니까? 자기는 백성을 섬겨야지. 백성이 내 것이라고 얘기니까. 저부터 똑같아요. 우리 귀에 내가 내 손에 있어. 그러면 나도 사울이 되고, 다윗 되고 한, 벽이 한 장 차이에요. 다윗은 하나님의 왕국 생각하고 사울은 자기 왕국. 하나입니다. 자기 왕국이냐 하나님 왕국이냐. 하나님의 왕국을 딱 해서 땅 내려놔야지 자기 사명 감당하고 가야지 모르고. 괜히 다윗도 범죄를 했어요. 그런데 다윗은 주의 성실을 내게서 거듭나서서 사울은 내 왕과 붙잡고 다윗은 하나님의 왕과 성신 붙잡고 여기 딱 차이가 났어요. 오늘 사울이냐 다윗이냐 하나 차이입니다. 나를 죽여야 돼. 내 왕국하면 사울이 되고 하나님의 왕국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해서 그러면 다윗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말해서 알아서 그걸 붙잡고 통에 잡아오고 나를 깨뜨리고 부서뜨리고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변화가 안 되니까
또 쫓아와네, 또 쫓아와. 그랬더니 이제 다이 도망가서 보니까 이제 이 저녁에 잠자고 있는데 그때 살짝 가갖고 물병과 창만 닦고 나와요. 그리고 다윗이 지혜롭게 아브네라, 너는 군대 장관으로서 네 왕을 못 지키냐? 막 봐라, 왕 머리 위에는 창하고 물병 어디겠냐? 여기다 벌벌 떨어. 지혜롭게 다. 그때 사울이 또 무릎을 꿇어요. 그러면서 뭐란가, 다윗아 네가 복이 있을지어다, 네가 큰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해드리라. 자, 원수가 축복해주면 진짜래요. 감동을 줘버린 거예요. 꼼짝 못하게. 멋있잖아요. 이 사건 얼마나 두 번이나 성경 자세히 기록했을까. 다윗의 입장에서는 사울왕이 오히려 연단시켜서 그 자체, 그럴수록 하나님 품에 들어갔고 기도했고 만났고 연결했고 더 성령 충만해서 주님의 품속이 완전히 주님의 생명에서 주님을 나의 왕으로 머리로 삼고 완전히 죽어져서 그 고난 가운데서 깨어지고 부서져서 연단받는 놀라운 찬스가 만들어졌어요. 근데 사울왕이나 솔로몬은 고난 없이 바로 왕이 올라갔더라고요. 좋아하지 마세요. 금방 넘어집니다. 왜요? 내면의 거룩한 변화는 불 속에 들어가야 돼. 훈련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돼버렸어요. 근데 여기서, 야, 여기서 사울왕이 축복해줘요. 네가 왕이 되겠고, 응? 승리를 드리라. 어떤데 이게 너무 좋으니까 성구를 딱 해갖고 오려나고. 물론 좋은 단어예요, 좋은 말이에요. 그럼 성구 그런 거 외우고 있다고 됩니까, 혹시 지금? 누가 말한 건데? 사울왕이 자기를 죽이지 않는 다윗 때문에 감동해갖고 이렇게 축복해주는 게 이게 진짜죠. 성구 외우지만 어디서 나온 말이냐고. 요거 외운다고 해서 다윗 되겠어요? 수도꼭지에 물이 나오니까 야, 수도꼭지에 물 나온 거 좋다고 그럼 꼭지 빼갖고 돌아다니면 물이 나오겠냐고. 어디서 연결돼야지 그것이. 어떤 상황에서 나왔냐고. 그 뿌리를 본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다윗은 사랑으로 이겨버려요. 무릎 꿇게 만들어. 홈런 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성공이 된 건데 그냥 성공이 된 게 아니요. 깨어지고 부서지고 수많은 눈물을 고통을 통하면서 성령의 사람,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된 가운데서 있기 때문에 오늘 나에게 사울왕 같은 사람이 있어요. 내게 고통을 주고 힘들게 하고 그 사람 싸우지 마세요. 아, 하나님 나를 붙였구나. 나를 변화시키고 깨뜨리기 하나님 놀라운 사랑의 손길로 깨달으시고 끝까지 사랑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른밤 때리면 왼밤 내밀이라고 했더라고. 이게 진짜입니다. 진짜 내 믿을 수가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하늘이 내 아버지 오냐, 너희도 온전하라. 완전하라. 완전하라 그래요. 우리 주님은 사랑이신데 십자가상에서 그 고통 가운데서 아버지 알지만 용서해달라고, 그 고통 가운데서 용서해달라고, 용서해달라고 그 기도가 우리를 살렸잖아요. 우리 죄악을 담당하시고 우리가 받은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얼마나 고통스러운 순간을 그 참고 견디면서 그는 용서해달라고, 용서해달라고 주님이 내 죄악을 담당하시고 계신 죽으신 가운데서 고통을 느꼈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뭉클하고 사랑하게 됐죠. 왜?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이렇게 샀구나. 나는 이렇게 피값싼 존귀한 존재인데 함부로 금시 권시하고 연애하고 살았어야 되겠어요. 오늘 주님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사랑한다면 주님 원하는 말씀이,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겠으니 너희가 서로 발을 씻으라. 그 다음에 종들이 발을 씻었는데 선 주와 주님이 발도 씻어줬어요. 우리는 발 떼묻었다고, 율법으로 떼묻었다고. 내 말이 맞다고. 그 어쩌다 그래, 어쩌다 말 떼묻고 싶으면 묻냐고. 자기도 못하는데 눈물로 씻어주고 사랑으로 해결해 줘야지. 천국 누가 큰 자일까? 섬기는 자가 큰 자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종이 되라. 내가 종으로, 사랑을 종으로 될 수 있으면 흉내 낸 것이 아니고 그럴 수 있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이 영성이고 그것이 능력이고 주님 본받는 것이고 누가 천국에 상말할까요? 이 땅에 굉장히 업적을,
그거 네 이름 나타냈지 나 몰라 그럴 수 있어요. 아무것도 아니요. 너 나 사랑해서 했니? 성령을 했니? 그걸 물어볼 거예요. 너 중심을 내가 안다. 의도가 뭐였냐고 또 물어본다고요. 하나님 성경 너무 편해. 중심 봐주니까. 사람은 결과만 얘기해. 하나님 의도, 동기, 원인을 보시니까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그런데 그러면 이렇게 한 게 참 사랑하면 좋지요. 사랑이 되어져야지. 내 가슴이 단단하고 굳어있는 어떻게 사랑합니까? 그 길이 있어요. 두 번째, 에스겔 36장에 말하기를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 모아 데리고 고구당에 들어가서 이제 포로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맑은 물을 말씀이여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그래서 물두멍 통과해야 돼요.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 모든 우상 숭배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고 말씀을 통해 정결하지 말씀이 생수가 되고 말씀이 금이 되고 말씀이 회개하고 자르고 스스로고 그 다음에 새 영을 두 번째 성령 말씀과 성령과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고 성령이 와야 부드러운 마음 원유 겸손 사랑의 마음 주고 그래서 피 피우고 불 불어오고 한 것이 불 주려고 성령 불 들어가 새 영이 들어와야 변화되죠. 사랑 안 되는데 용서 안 되는데 하라고 하면 그 율법이죠. 억지로 어떻게 합니까? 마음에 우러나지 않는 것을 내가 그 사랑을 느끼고 사랑은 주님의 사랑을 느끼고 울고 하면서 내가 사랑받을 자기 위에 사랑해 주시고 나는 자기 위에 나를 용서해 주신 그 사랑에 감사해서 그 사랑에 우는 자가 그 사랑에 변한 자 그 사랑에 엎드리고 그 사랑이 압도된 자가 거루가 하나님의 사랑의 품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 사랑을 전하는 거지 우리는 사랑 없어요. 없어요. 주님 만난 만큼 사랑을 느낀 만큼 용서받은 만큼 내 자격이 왜 나를 사랑했을까? 그 사랑에 울어야 돼요. 그 사랑에 감사 감격해서 눈물을 흘려야 돼요. 그 사랑 속에 들어가야 돼요. 무슨 자격이 있습니까? 난 제 자신이 나는 도저히 자격 없어요. 저는 자격이 없어요. 진짜 저는 항상 내가 하나님이라면 안 써요. 지인적 밟아 죽였을 것 같아. 진짜 내가 얼마나 내 자신 실망스러운지 몰라요. 근데 얘 하나님 용서하시고 기다려줬구나. 기다려줬구나. 사랑 오래 참아야 돼. 기다려줘야 되거든요. 기다려줬구나 사랑 그래. 그래서 뭉클하고 왜 나를 사랑하실까? 사랑만 자기 왜 나를 사랑하실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그저 하나님 그저 감사합니다. 그렇게 일한 사람이 뭔 피곤하고 뭔 짜증 나갔어요. 일을 시켜준 것만에 감사해야죠. 근데 이건 흉내 내서 안 가지고 회개, 통해 어떤 회개하든가 예레미야 4장 4절에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 일을 마음에 할 일을 찢어 너희 마음의 가죽을 베고 여호와께 속하라. 마음의 가죽을 좀 베. 통해 잡아 네 마음을 찢고 치어 애통하고 통해. 그래서 시편 50편에 하나님이 구하신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의 상하고 통해한 심령을 몇 시째인데 팍 마음에 통해 잡아 주여 나는 죄예요. 죄밖에 없어요. 성의 빛이 들어오면 통해 잡아 거꾸로 잡고 밤새 기도하면서 몇 시간 기도가 그 사랑이 왜 나를 사랑할까 품에 들어간 그 사랑 그래서 내가 변화된 거지. 변화요? 회개만큼 변화돼. 끊고버린 만큼 내 안에 죄성 버린 만큼 영이 들어오지요. 더러운 건 어떻게 들어오겠어요? 통해 잡아 회개 그것밖에 없어요. 지금 교회의 본질 회복은 회개하는 거요. 불받은 거요. 통해 잡아 같은 성령의 불이 나가 되시기 바랍니다. 못 박혀 죽었나 예외된 게 못 박혀 죽어진 죽음이 뭐냐고요. 내 안에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라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나님 그들 있고 땅에 떨어지려 속구리 우여 앉아 뭘 내가 땅에 떨어져요. 나는 이 땅에 땅 속에 들어가라고. 캄캄한 데 습기차인데 냄새난 데 내가 뭐라고 찍소리 못하고 가만히 있어. 땅 속에 있어야 돼. 요셉의 감옥이요. 2년 동안 가만히 있어. 너는 요셉이 나발나발 했으면 보디발 이혼해요. 억울해도 말 안 했을 것 같아 그대로. 그래 나 절대 그게 아니라고. 그럼 가만히 있어야지. 응? 어떻게 자기 감옥은 감옥으로 있어야죠. 죽어야지. 말하지 말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서에 보니까
우리가 이 보배를 즐거워서 가졌으니 이 힘이 끝난 얘기 하나님께 우리에게 있지 않을까 이 즐거워서 깨지기 우리 즐거우시거든요. 약해요. 보배는 예수님이고. 근데 하나님께 우리에게 잘 말하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 쌓이지 않냐고. 자, 우리가 사방 우겨쌈 일이 있어요. 자꾸. 우겨쌈 일이 있어. 아니, 살아계신다면 얘 내가 우겨쌈 힘들겠까?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자, 답답한 일 당해도 버림받지 않냐고. 낙심하지 않고. 밖에 버림받지 않냐고. 거꾸로 당해도 망하지 않고. 누나 나 갓구려들. 그래도. 그것이 항상 예수 죽은 몸에 짊어지면 예수님이 또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렵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해 죽음에 넘김.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당해야지. 내 죄 때문이 아니고 복음 때문에 교회 때문에 어렵나. 예수의 생명이 또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합니다. 내 안에 보배 생명이 흘러 옥합을 깨뜨려야 향이 흘러나오는데 사망은 우리 안에 석사고 생명은 내 안에 석사 아니라. 나는 날마다 죽느라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자를 지고 나를 쫓으라. 그것이 능력이요.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힘을 성령이 부려하고 쓴 거지. 성령이 부르는데 그 십자가는 안 지고 은사, 능력, 축복 십자가는 예수님 싣고 아버지고 성령과 교통해갖고 그냥 복, 은사 주세요. 십자가 예수님 좀 싫어 좀 옆에 계셔요. 이러고 있으니까 기복신하고 가보잖아요. 주님을 증거하기 위해 성령은 주님 증거로 왔는데 응? 오늘 주님을 사랑한다면 십자가 지고 따라가야지. 십자가를 통해서 울고 변화되고 통이 오고 주님 사랑 때문에 거꾸러지지 않은 인생은 절대로 안 변하더라고. 안 변해. 은사로 가면 안 돼. 응? 내가 은사 좋아하지만 그것으로는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 막 칠판서를 기우고 애굽 광야에 가고 팍 이랬어요. 네, 변화돼야 돼. 회개와 그것은 주님 사랑하라고. 거꾸러지라고. 회개하라고. 거룩해지라고. 그렇지 않으면 신부가 안 돼요. 그게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다윗을 훈련시킨데 그가 압살롬 반역하고 도망가는 상황에서 얼마나 위기입니까? 근데 누가 쫓아왔어요? 어? 시므이가 저주옵니다. 막 저주오면서 야 사울의 피가 네 머리 돌아갔다. 막. 시므이가 사울의 족속이더라고. 막. 도망가는데 왕이 그 얼마나 비참합니까? 고통을 느낀데 그때 하나님도 그 순간에 그렇게 해보면 더 아주 납작 밟아버린 거예요. 밟아버려. 그때 죽어야 되거든요.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여러분 지렁이가 부들부들 밟아지면 산을 부서뜨리고 새 타작기가 되는데 지렁이가 안 되거든 우리가. 이빨 없는 지렁이가 타작기가 되고 등뼈 없는 지렁이가 산을 밀어본다는 것이 깨지라는데 근데 다윗이 그냥 팍 깨져버려. 아비 장관이 저 기가 단칼을 죽여버린다. 성질하고 나더라 나더라 나더라. 하나님의 절통이 나를 주자 네가 어떻게 하냐. 다 맡기다. 팍 깨져 부서져. 이야, 나는 영적 이렇게 봤어요. 하나님께서 이걸 마지막 팍 깨갖고 하나님께서 이 칼을 다이 되겠는데 그때 팍 깨져 죽어보니까 180 방향을 다 바꿔 압살롬을 다 갚고 그땐 이 순간을 넘어야 되겠더라고. 감사합니다. 정말 시험 어렵다면요. 주여 감사합니다. 나 죽어 천공한 거면 됐지. 팍 깨지고 감사하고 찬양만 하면 이제 그때 능력이 나타나는데 어쨌든 이렇게 해서 다윗이 만들어진 거예요. 변화된 거예요. 깨뜨려진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악을 악으로 갚지 않았다는 거예요. 참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시편 18편에 보면 그가 원수 모든 손에서 벗어난 날에 나의 힘이 여호와야 사랑하나이다. 그리고 요한 반석이여 요새여 구원의 뿌리시여 계속 그러면서 내가 어려운 가운데 부르짖었더니 응답했다. 자,
어려운 상황에서 부르짖고 기도했다는 것. 오히려 그것이 다시 말하면 힘들고 어려울 때 계속 기도하니까 영적인 사람, 성령의 사람 남을 뛰어넘는 가운데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주님 못 받게 죽어버린 거죠. 죽어버린 거. 이게 말씀만을 해서 들어간 것인데 말씀이 능력이라는 것이 이사야 2장 이제 보니까 말이 여호와 전에 산이 모든 산꼭대기 굳게 설 것이요. 이게 시온산을 말해요. 모든 산꼭대기 굳게 선대.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에베소산은 8,800인데 시온산 700m밖에 안. 근데 영적으로 보면 시온산 오늘 교회를 교회가 온 세상의 전체 세계를 통치하는 그 위치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근데 왜 그러냐? 바로 뭐냐면 이렇게 오라 우리 여호와 산에 오르자. 그 길로 행하리니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말씀이 예루살렘에 나올 것이니라. 다음에 시온 오늘 여러분 강단에요. 저는 할 수 있는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해서 말씀에 깨닫고 변화시킨 거예요. 저쪽 교회 있을 때 한번 20년 전인데 나가는데 한 여자 성도가 그래요. 목사님 저 오늘 설교 말씀 듣고 이혼을 하려고 했는데 안 하기로 했어요. 그 당시 그분이 설계사하고 잘 나간 분이에요. 병 고침 났다. 병은 육신의 병이야. 말씀은 마음의 병 고쳤고 생각 방향을 바꿨다. 나 오늘 설교 듣고 목사님 나 이혼 안 할 거예요. 고맙다. 뭘로? 뭘로 배울까? 말씀이 들어가면 바꿔지더라고. 깨달아요. 말씀을 주님 만나야죠. 근데 여기서 말씀의 능력이 뭐란가? 칼을 쳐서 보석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 친단 가서 녹인다는 이건 칼로 죽이면 썩었어요. 보습은 농기구거든요. 쟁기질. 창을 쳐서 낫을 만들어서 아니 자기가 뿌리고 농사지도 먹고 살면 전쟁 안 해야 되는데 아니 그거 칼창 갖고 죽여 갖고 뺏어 올라가니까 전쟁 오잖아요. 근데 이 칼창이 내 안에 있더라고요. 남을 찔러보고 싶고 한마디 죽여보고 싶고 이 창칼 쳐서 복종 쳐서 녹여가지고 말씀에서 꺾어져가지고 그래가지고 평화의 도구로 사랑의 도구로 그래야만 우리가 이길 수가 있어요. 사랑이 안 돼. 사랑의 사람 주님의 사랑을 깨달으니까 주님의 사랑이 앞서 울었고 주님의 사랑이 넘어졌고 주님의 너무 말씀이 넘어졌고 그래서 말씀 속에서 생수를 얻고 주님 만나고 보좌가 열리고 하늘문 열리고 그렇지 않으면 신부가 안 돼요. 신부가 돼야지. 응? 응? 우리가 그래서 주님의 사랑 때문에 살고 날마다 주님 사랑. 여러분 사랑의 능력이라는 것이 저는 프랑스 생해가지고 많이 얘기할 수가 있는데 정말 프랑스의 사랑 어느 정도일까? 어느 정도일까? 늑대를 회개시키다. 늑대. 사람 잡아 죽인 늑대거든요. 동네에서 난리가 죽인다고 난리 났어. 근데 늑대가 측은했다는 거예요. 프랑스. 왜 저 사람 죽어 저럴까? 그래서 늑대 굴러 가요. 뭐 가. 감히 상상이 안 돼 나는. 동네 사람 데리고 가. 내가 늑대를 가. 늑대 굴러 가니까 늑대가 얼렁 달라니까. 어떤 사람 나 이거 상상이 안 돼. 아 생각해 보세요. 늑대를 어떻게 해요? 늑대를. 사람도 아니고 짐승이잖아요. 호랑이잖아요. 늑대 죽여야지. 뭐 투발할 것이 없죠. 뭐 불쌍히 여겨요 그걸. 그런데 이게 늑대 회개시켰다는 것이 영성이 오늘 제목 영성이 능력인데 영성은 사랑인데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호랑이 사자 다 입질주 호랑이 사자가 안 달라들었거든요. 그때는 거분거분했거든요. 죄 짓고 타락하니까 영이 타락하니까 이것들이 문제예요. 근데 그 늑대한테 가서 오 늑대요 탁 손을 내미니까 늑대가 발을 딱 올려요. 목을 탁 깨안으니까 늑대가 눈물 주르르 그 영성 앞에 그리고 2년 동안 데려 키웠더라고. 프랑스 앞에 꼼짝 못해. 자 아무리 악독한 사람이라도 아니, 늑대보다 낫겠죠. 저는 육내도 못하면, 야, 정말 웃음이 나올 정도인데, 나는 하나님이 전능하시구나. 근데,
프란시스가 없고 다윗이 없고 엘리사가 없어서 답답하다. 그거 만들려고 훈련시켜 혹 다 훈련을 통과한 사람이 연단받은 사람이 고난을 통과하게 되는 거예요. 다윗처럼 훈련받았을까? 그가 아마 십몇 년 동안 20세 이하 골리앗을 이겼는데 30세 왕이니까 계속 도망다니잖아요. 여러분 시험 어려움당한 거 누가 칼로 죽입니까? 응? 뭐 그래도 살지 않아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고 시험 보려고 힘들다고 하고 어렵다고 하고 그게 다시 안 되죠. 그래서 이 나에게 우리 그 하시는 요비 단련하시는 정금신앙은 정금 나오기 전에 더 불속이 있는데 불속도 온도 도수가 다르다는 거 알아야 돼요. 삼천도면 용광로 만도까지 통과된 그 정도면 쇠를 자르는 쇠가 나오고 톱이 나온대. 아, 고난 어려움이 되면 그래 잘 됐구나 잘 됐구나 감사해야지. 오히려 그래서 그걸 이긴 사람이 있어요. 어려움을 제가 참 지성전 헐기로 오신 분이 와서 이제 얘기했더니 지성전 나가는 우리 저 앞에 강도사님 계신데 난 청원회가 됐어요. 간증 잠깐 듣게 됐는데 신혼초에 신혼초에 전혀 이 생각이 다르더라고. 남편이 밥상을 확 엎어버리더니 뺨을 탁 때려버려요. 어떻게 그렇게 당했대요. 그러면서 막 잘못했다 비롯해. 그러니까 잘못했으면 고쳐야지 그러더래요. 그래서 근데 뭘 고쳐야 할지 모르겠대. 아무 생각 보세요. 아니 그러니까 별것도 아니라고 때려본다고 이거. 그 남편을 지금까지 섬기고 사랑하고 지금 안수집사 됐더라고. 근데 내가 누구한테 예배 같이 오시면 들어보니까 하루에 두 번 가정 예배 드린다네. 가정 예배 한 번도 어려운 두 번 드리고 남편 쉽지만 앉아 있어야 돼. 부인 설교해서 들어. 그래갖고 변화된 거죠. 사랑이 능력이구나. 변화시키구나. 근데 다시 말하면 왜 그런 남편만 낳고 너무 불행? 아니요, 불행한 게 아니고 그래서 기도했고 그래서 주님 만났더니 그래서 영의 음성 들리고 연기가 열리고 신유의 능력이 있고 대단한 영적인 것을 음성을 듣고 이번에 있으면 3일 금식을 하더라고. 오늘까지 3일 금식인데 아, 여기서 살기도 힘든데 아, 그러면서 직선 오고 싶다고 왔어요. 그러니까 오늘 감당지만 시험을 시작하는데 오늘 우리가 우리 교회에 시험이 많았잖아요. 근데 아 하나님 감당할 만하게 주셨구나. 오히려 우리가 강해지고 경고해지고 영적 세계를 더 복주잖아요. 자 봅시다. 오늘 엘리사로 다 들어가 봐요. 엘리사가 진가가 언제 나타났냐가 아람나라 군대 쳐들어오니까 그래서 엘리야의 그 엘리사의 진가가 몰라. 엘리사의 능이 몰라요. 그 상황에서 기도했고 충만했기 때문에 엘리사의 아름다운 삶이 드러난 것이 그 군인들 전부 다 포로 잡고 살려져 버리고 오늘 어떤 문제가 있으면 뛰어넘어 버리세요. 기도로 뛰어넘어야 돼. 다윗의 진가가 골리앗 때문에 다윗이 위대해진 거예요. 우리 교회가 힘들고 어려워도 여기서 뛰어넘읍시다. 이길 수 있어요. 넉넉히 이긴다니까요. 하나님이 이기고 있어요. 역사하고 있어요. 감사하시라고. 여러분 교회 우리나라 민족 한번 하겠다고 우리가 했잖아요. 하시겠죠. 교회가 내 개인입니까? 여러분 같이 한 공동체 하나잖아요. 저는 단지 하나의 음성 듣고 나는 확실히 이미 이겼다고 봐요. 이미 이겼어요. 역사하고 있어요. 지금 지성제 일어나고 있잖아요. 제가 마음 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내 남편이 내 자녀가 내 형제가니 어떤 문제가 다 있어요. 그걸 뛰어넘으셔야 돼. 뭘로? 사랑으로 품고 기도해주고 섬겨주고. 여러분 적어도 믿음은 주관이 안 됩니다. 기쁨을 도와줘야지. 여러분 식물이 안 자른다고 쭉 빨리 안 자고 쭉 잡아당기면 끊어지죠. 부대죠. 옆에 다 걸음 테이프 넣어주고 그래서 쭉, 납 쭉쭉 빨아먹고 살아고 그것이 기쁨을 준 거예요. 행복. 그래서 위로해주고 자, 바울이 여러 모양에 대해서 유대, 유대, 헬라, 헬라 모양에 대해서 나무, 구원케 해서 자기가 완전히 죽어져서 그 십자가 가지고
그 사람 비유 맞춰주고, 예, 어린아이니까 젖을 주니라고. 그렇게 해서 자라게 만들고 성장하고 성숙게 만드는. 그런데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 기분과 내가 변하는데 중요한 결론이 잘 아셔야 돼요. 내가 사랑해서 바꿔진데 그것이 신부의 영생이고 휴고. 휴고 되려고 기도원에 가서 기도가 되겠어요? 내 직장에서 상관을 잘해야 되고 죽게 하더라고 그 상황에서 섬겨주고 사랑해주고 그걸 이기고, 근데 그걸 이기고 나면 그것이 즐기고 행복하고 기쁜 거예요. 여러분요, 자기 직업을 즐긴 사람은 피곤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찬양한다 찬양 즐겁 즐기죠. 저는요 설교 시간에 즐기고 앉았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좀 기운 같아도 저는요 일주일 20번을 때가 못하든 잘하든 막 재밌어. 막 말씀이니까 어쨌든 할렐루야. 매주 집회 뭐 피곤해 너무 좋구만. 좋아요 안 좋아요? 오늘 저녁부터 나올 거 안 나올 거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중요한 것은 그 상황에서 감사하고, 바울은 기도가 참해서 옥토검리를 지나고 이겼구나. 최후의 승리자예요. 언제 변화되냐고요. 언제 버리고 언제 깨어지냐고요. 그 상황에서 기도하고 찬양했고, 그래서 주님이 너무 필요 없고 주님 품속에 들어갔고 기도하고 찬양하다 보니까 내가 영이 열린데, 알고 보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고단수 높으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해야 돼요. 기뻐해야 돼요. 어떤 상황이든지 끝까지 사랑하세요. 품으세요. 기다려주세요. 용서해주세요. 사실 저는 이런 말 하면서도 왜 난 사랑 이 정도밖에 안 될까? 내 자신이 너무 한탄을 해요. 진짜로. 말만 뻥뻥거려요. 제가 프랑스를 그렇게 좋아해서 프랑스 생애 14번인가 읽었죠. 20년 전에. 한번 흉내내보려고 진짜 흉내냈어요. 거지가 왔어요. 할아버지. 그래서 할아버지 내 방으로 들어오시. 어두컴컴할 때요. 프란시스 내가 한번 이 거지 같이 깨안고 잠을 자버려야 돼. 잠을 자. 그 거지가 방에 안 들어와. 안 들어와요.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근데 내가 푹 잠 잘 잤거든요. 그래서 나는 가짜야. 아니 잠이 안 와야지 거지가 밖에 얼마나 고생을 하고 그 흉내내다가 들쑥난 거예요. 그래서 나는 본받는 자 돼. 본질이 바꿔지지 않아서. 본질은 주님 앞 울어 통회하고. 그래서 한편으로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뭐 한번 내가 해봤고 어떻게 뭐 안 오니까 잘 됐다. 내가 하나님 해보라 했어요. 그리고 아마 내 자식 변명한지도 몰라. 기억은 오래전 모르는데 내 마음에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저는 프란시스가 아니에요. 그 당시 교도 선교되고 막 그 출소자들 깡패 사기꾼들 많이 우르게 왔어요. 뭐다. 나는 그들 껴안고 같이 막 같이 살았는데 우리 사모가 그래요. 당신 나를 어떻게 하려고 그래. 무서우더라고. 특수선교해야지 안 돼요. 박보영 목사 같지는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내가 포기를 했어요. 근데 지금도 이렇게 말하면 내가 난 지금도 주여 내가 사랑이 없어. 난 가짜예요. 박영은 똥덩어리예요. 내가 정말 본질 회복이 사랑인데 기도인데 왜 안 될까 하고 애통. 그래서 가짜인 줄 알고 진짜 되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성령은 내가 하려고 해 써야지 또 도와주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물론 그런 능력 없어요. 그러나 하려고 했을 때 성령은 도와주고 기도하고 그래서 애통하고 말씀 묵상하고 거룩해 주고. 근데 사실 그게 황금 옷 입는 것이고 그게 거룩해진 것이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시대를 깨우는 게 되려면 이런 영성이 훈련되고 변화돼서 사랑 끝까지 이기는 승리하듯이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눈물